자, 진도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까지 해서 베르기 사유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고, 자료실에 베르기 사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업로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루이 14세 시대의 절대 왕정의 정치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규모와 화려함이 역사적으로 루이 14세 당시에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던 왕권을 잘 일러준다. 두 번째, 현재 프랑스 역사 막말관으로 지적이 돼서 옛날 역사를 우리한테 일러주는 그런, 특히 회화 작품들, 그 다음에 여러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 프로시아하고 전쟁, 1870년대에 일어난 전쟁 당시에 프랑스가 지죠. 그때, 프로시아, 비렐림 1세의 황제 대관식이 베르사유에서 있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베르사유 조약을 또 베르사유 궁에서 맺었다.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고전주의, 클래시시즘, 프랑스 고전주의의 모든 문학, 음악, 미술이, 건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유명한 라퐁테인 우화라든가 우아지불성, 라퐁테인, 몰리에르, 또 라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쓴 작품들이 그 당시에 베르사유 궁의 축제를 위해서 왕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쓰여진 작품들이 지금 프랑스 각급 교과서에 실려서 우리가 옛날 시조를 외우고 그랬듯이 맨날 시험 보고 야단 맞고 그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된다. 작품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최대의 관광 명소다. 파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베르사유를 가본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의 전시장으로 쓰여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한국 화가 이완 씨를 비롯한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베르사유 궁 실내외에서 전시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우리나라 고궁도 그런 식으로 현대 예술가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 좋은 아이디어고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식 궁과 정원의 출발점이다. 기하학적 구성, 좌우 대칭, 그리스 신화에 기반한 궁 내부 설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수 있다. 그래서 풍수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왜 프랑스식 궁과 정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느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큰 질문을 해야 돼. 뭐냐? 그러면 프랑스식 정원, 영국식 정원, 이탈리아식 정원이 있는데 그럼 한국식 정원은 선생님 있습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식 정원이 있을까요? 그럼 프랑스식 궁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식 궁은 요번에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가 한국에 왔었죠? 그다음에 중국 갔어요. 그래서 자금성을 갔죠? 여러분 아마 뭐 아무리 뉴스를 안 보고 살아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큰 질문을 해봐요.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자꾸 프랑스 이야기를 하니까, 강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한국에 선생님 강의를 적용해서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한국식 정원은? 한국식 궁은? 있을까? 당연히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한국식, 프랑스식이라고 하는 식이 뭐냐, 식.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양식. 양식.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식. 여러분, 양식을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양식이 뭡니까를 물어봐요. 근데 아주 쉬운 질문이야.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해볼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의 집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양식 없이 살아요. 그냥 아파트에 살아요. 그지? 우리 여기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맨 앞에 있는 아가씨, 우리 여학생. 어떤 양식의 집에 살아? 아파트에 살아? 레미 아니야? 힐스테이트야? 여하튼 뭐. 그런데 레미안하고 힐스테이트는 양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건 건축회사 이름이잖아. 브랜드잖아. 그지? 자. 여러분 다니는 고대의 석탑, 중앙도서관, 지금 대학원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서관 건물은 무슨 양식으로 지어졌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서관 앞에 있는 SK 미래관이라고 해서 뭐 111개의 강의실도 없는 이상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지. 왜? 졸업하고 나가면 그때 완공되니까. 내년에 완공되니까. 여하튼 그건 무슨 양식으로 지은 건물일까? 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무슨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4년 동안 몸담고 다니는 이 고대는 도대체 무슨 양식으로 지어진 건가를 물어봐요. 중앙광장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진 광장인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왜 그 질문이 중요할까? 자,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물이 막 분수가 나오고 또 뭐 요새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뭐 데리고 또 우리 고대생들이 알바하는지 무슨 가이드도 하대.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 자, 그런데 그 설명해주는 고대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두고 여기가 중앙광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죠? 평수가 얼마고 뭐 저쪽에 있는 게 도서관이고요. 여기가 총장이 있는 본관입니다. 뭐 얘기해 줄 거야. 어? 몇 년도에 세워졌고요. 근데 무슨 양식이라고 설명해 줄까? 그지? 고대 양식일까? 자, 이제 그 양식을 물어봐요. 그 양식에 대한 물음이 고대를 떠나서도 가능하죠. 즉, 촛불 시위를 했던 광화문 광장은 무슨 양식일까?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하냐면, 양식이 없으면은 그 양식에 관계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없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양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다 허물고, 새롭게 교통량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새롭게 조성했을 때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 전이거든 200년 전이거든. 선생님이 1960년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지. 그때는 지금 경복궁 지금 청와대 지금 그 광화문 앞에 한 20여 개의 옛날 계백 장군, 김유신 장군 같은 기마상들이 있어서 쫙 전차가 다니고. 다 없었어. 다 없었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그게 중앙청인데 그 건물이 광화문 뒤에 있었어. 근데 다 허물어버린 거야. 김영삼 시절에. 자. 선생님,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문서로 왜 그게 있었고, 왜 그걸 허물었는지, 그리고 허물고 나서 어떤 개념에 의해서 새로운 광장이 만들어져야 했는지, 구체적인 입안 과정에서부터 센티미터 단위까지 길이, 누가 했는지,
시공사는 누구였고 감리사는 누구고 설계자는 누군지 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연구하고 비판하고 좋은 점을 물려받고 나쁜 점을 개선할 수 있어. 자,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남아 있어서 건축과를 비롯해서 미학과 선생님 같이 문화 강의하는 때 갖다 대고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명박 시 때 없어졌으니까 이명박 양식이라고 하자 붙이는 거야.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학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등등등등. 또 조선시대 옛날 비원을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또 공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죠? 열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계천에 물이 흘러므로써 평균 여름 기온을 2도 낮출 수 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 과학적인 자료, 건축학적인 자료, 환경학자들이 내놓은 자료, 미학적인 자료가 다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거야. 그 자료를 모아서 보관하고, 검토하고, 비판하고. 어디서 하는 거야? 그걸 대학에서 하는 거야. 그 역사, 자료 보존하고, 논의하고, 논문 쓰는 그 역사가 양식의 역사야. 그게 없어, 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나의 동선을, 내가 움직였던 동선을 만들고, 심하게 얘기하면 나를 대학교 졸업한 후에 사회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거푸집 같은 틀 역할을 했던 고대의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집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 아파트를 여러분이 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집값 오르기만 기다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4대강 개발해가지고 물 가두고 그래서 이익을 얻자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밀어붙여도 20조를 쓰면서 그렇게 밀어붙여도 반대를 안 한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물이 썩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걸 배반한 거야. 그걸 위반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죠? 그렇게 좋은 거면은 몇 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렇죠? 문화, 미학, 생태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 양식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역사적인 힘으로, 문화적인 힘으로 난개발을 막고 한 사람이 막 불도저식으로 밀어대는 그런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양식은 스타일은 그래서 한자로 쓰면 그런 양식 말고 양식, 상식보다 더 좋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독재 개발하고 난개발하던 시대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되고 또 산업이 소프트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기 때문에 이세틱, 미학이라든가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 파워가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사는 집의 양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우리 동네는 물어봐야 돼.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양식의 건물인가도 물어봐야 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와닿을까? 그치? 선생님, 왜 고대는 정문으로 많이 안 다니고 정경대 뒷골목, 이공대 가는 글로 많이 다니는데 왜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기줄 그냥 막 난마처럼 얽혀있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 부딪히고 위험하고 그럴까요? 거기는 왜 개발이 안 될까요? 물어봐야 돼. 개선해야 돼. 그리고 왜 대학교 앞에는 먹는 집만 있고 책방은 없을까요? 물어봐야 돼. 이게 대학교야? 물어봐야 돼. 베르사유를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 없어. 책 찾아보면 다 돼. 한 권만 읽으면 쫙 나와 있어. 베르사유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 공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 그것이 권력 구조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유산을 현재 프랑스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 프랑스식 양식이라고 하는 게 베르사유에서 시작이 돼서 각 도시 계획, 조그만 동네도 베르사유 궁을 모방을 해요. 자, 그건 뭐야? 학교에서 배운 거야. 건축하는 사람들이, 정원 만드는 사람들,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어. 배우고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거 없이 살면은 위험해. 어떻게 위험할까? 그 양식 없이 막 건물 짓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돼? 4대강도 있지만 그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려. 또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강북에서 버스 타고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다리가 툭 가운데 통막이 떨어진 거야. 양쪽으로 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 뭐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94년도인가 300몇 명이 죽어. 그 육중한 옥에 에어컨디션 공조장치를 왜 옥상에다 해? 허가도 안 받고? 여러분, 양식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미리 전조증 증상이 있어서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미리 도망갔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 아니야? 우르르 무너지는 아파트 아니야? 70년대에 와우 아파트가 있었어. 유명한 일화야. 와우, 워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와우 아파트. 이름이 와우 아파트야. 여러분, 양식은 겉멋부리는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200년, 300년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집을 왜 그렇게 지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 개발은 어떻게 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연구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해서 계속 이야기가 돼야 돼. 그러면 자연히 양식이 생겨.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비단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학, 철학, 정치 다 그 양식을 따라가게 돼 그게 컬처예요. 그걸 연구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는 거예요.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르사유 궁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아까 봤던 요거는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정원이. 그런데 요거 밑에 있는 요거는 베르사유 궁이 아니라 볼루 비공뚜다. 그러니까 볼루 비공뚜라고 하는 그 당시 재무총감, 돈 만지는 사람이죠.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푸케인데, 그 사람이 멋있는 성을 짓고 이렇게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왕이 완공되는 날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푸케 성을 갔더니, 파리에서 한 50km 남쪽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예쁜 성과 멋진 정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참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 볼루비공투 성을 지은 건축과 정원사, 조각가, 실내 장식했던 다 불러들여서 베르사유 터에다가 10배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해서 짓기 시작한 게 베르사유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뭐라고 했던 거? 정치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감히 왕궁보다 네가 화려하고 좋은 데 살아? 왕의 심사를 건드린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그걸 우리한테 뭘 일러준다? 그 당시에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는 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크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볼루비공트, 조금 아까 정원이고 이게 볼루비공트 성이. 자, 이제 베르사유 궁의 모태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17세기 프랑스식 궁 정원이 탄생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정원에 있는 뭐 정원수까지 다 뽑아 가지고 베르사유를 옮기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은 베르사유 궁이죠. 자, 이 볼루 비공트 성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 온 여자들은 막 울어요, 밤에. 저기 밤이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서. 그 정도로 예뻐. 정말 선생님 난 세 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그럼 지금은 저 궁을 어떤 용도로 쓸까? 아까 베르사유는 뭐라고 했어요? 최대의 관광명소고 현대예술가들한테 개방한다. 그러면 파리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멀죠? 가기가? 이 성은 요새 어떤 용도로 쓸까? 어떤 용도로 쓰겠어요? 빌려줘요. 큰 대기업체한테 빌려줘. 그래가지고 신입사원 워크숍 같은 거 하고 그래. 그 여름에 이제 교향악단 초청해가지고 야외 콘서트도 하고. 기가 막히죠. 그 옛날 베르사유 궁 시절에 있었던 그런 축제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궁을 활용하게 그렇게 해서, 뭐, 물론 이제 대관료 받는 거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볼루비공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옛날 베르사유는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성 주위에 해자라고 해서 물을 채우는 그런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아직 완벽하게 이제 요새 개념, 옛날 전쟁하는 공성전을 할 때 봤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맨션, 사람이 사는 성, 캐슬, 그러니까 성이 아니라 이제 궁,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요새 개념, 요새를 둘러쌌던 그런 해자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채워놓은 건데, 이제 비록 장식적인 기능밖에는 안 하지만, 자, 요게 이제 베르사유. 자,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이제 그런 구성을 보여준다. 자, 아까 베르사유 궁의 의미를 여섯 개를 적었어요. 자료실에 다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봐야 될게 뭐다?
베르사유 궁을 지으면서 화려하고 크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귀족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옷만 깨끗이 차려입으면 궁에 들어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외국의 대사들은 물론이고 왕족 귀족들이 베르사유 초청을 받아서 며칠씩 머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객들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어 베르사유를 모방해요. 유럽에 있는 한 열몇 개의 성들이 거의 베르사유를 모방한 거예요. 건축가, 정원사, 조각가, 화가들을 다 데려다가 베르사유처럼 지어라.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모델이 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위에 있는 게 베르사유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루트비히 2세 왕인데 노요 슐로스 헤렌 킴제니까 독일어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슐로스는 성이지 노요는 뉴캐슬이야. 헤렌 킴제. 헤렌 킴제라고 하는 뮌헨 인근에 성이 있어. 근데 100% 베르사유하고 똑같아. 그대로 판박이야. 여기 루트비히라고 있는데 루트비히는 프랑스 말로 하면 루이야. 영어로 하면 루이스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름도 같아. 루이 14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 루트비히 2세가. 궁을 똑같이 깜짝 놀래. 창피할 정도. 너무 똑같아. 자. 요게 루트비히 2세의 헤렌 킴제인 성이고 이건 베르사유. 조각까지 분수까지 똑같이 분수 가운데에 있는 여자 조각까지 손 벌리고 있는 것까지 그대로 이건 좀 너무했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아 이건 이미테이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성을 비롯해서 열 몇 개의 성이 베르사유 궁을 많이 참조해서 모방한 거예요. 자 그건 우리한테 뭘 일러줘요? 루이 14세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은 베르사유 궁이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군주들한테 모델을 제공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조각가, 건축가, 정원사, 그 당시 정원사가 예술가였어요. 다 데려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지. 불어라고 하는 언어도 들어간 거지. 문학작품도 들어간 거지. 그것만 들어갔을까? 아니죠. 여인들이 입던 치마의 양식도 들어간 거예요. 로코코 얘기할 때 뽕과두르 부인이 입었던 그 화려한 장미꽃이 꽂혀있는 치마가 전 유럽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개관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문학작품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어는 물론이고 여러분 난쟁이 백작 주주 읽었어요. 폴란드에서 불어를 배운 모든 귀족들은 자 거울의 방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베르사유고 이건 헤렌 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한국식 궁과 정원은 광화문 광장 조성의 원리는 이런 거 물어봐야 돼. 고대 중앙 광장은 그죠? 왜 양식이 중요한가? 설계도나 기타 자료들이 남아 있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어떤 양식의 집에 살고 있나? 단답식으로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도나 기타 자료들이 남아있나? 자, 참고 자료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봐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불필요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세세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보관해요. 그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문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야?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 왜 규장각 도서, 우리가 돌려받은, 20년 동안 싸워서 돌려받은, 어디 있었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 직지신경도 거기 있어. 그래 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해야 돼.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야. 영화도 필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이제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 놓겠지? 한국 영화 연구하는데 영화 자료가 없어, 필름이. 이거 어떻게 돼? 옛날 필름이요. 심지어 광고도 나중에 보면은 훌륭한 사회학적인, 미학적인 자료 역할을 해요.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자, 그거가 이제 문화 자산이에요. 그게. 그거가 없으면은, 자료가 없으면, 심지어 우리나라 거라도 외국에 가서 얻어와야 돼. 카피 좀 뜹시다. 복사 좀 해주세요. 거기서 안 됩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는 방법론, 연구 방법론까지 외국에서 얻어올 수밖에 없어. 이게 지식 종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도서관이 고시 공부하는 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대학원에서 조교들이 많아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 한국 대학이 위기야. 알게 모르게. 자, 그 다음에 삼성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설계도 하고 전시실 도면 좀 모자랐더니 없대. 그걸 안 갖고 있는 거야. 거기 그 큐레이터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 그래야 전시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하잖아. 그죠? 지금 같은 상황, 디지털로 돼 있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베르사유를 배우는데 그건 뭐 몇 년도에 누가 짓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베르사유를 그만하죠.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제목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최인우 씨의 유명한 소설 고등학교 다 읽었지? 뭐 있어? 그죠? 광장. 다음에 영화 제목에도 마찬가지죠. 무슨 다리 이름이 많이 나와. 다리. 그죠? 우리 팝송에도 있잖아.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트러블 워터라고 뭐 나오잖아. 그지? 자, 왜 그렇게 공간이 중요할지를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조직되는 그런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은 뭔지, 자, 정리하고 학교에서 가리키고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그래요. 양식. 그런데 20년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 아주 헐어가지고 재개발하고 도둑놈들 돈이나 벌게 그런 세상이 되니까
양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하고 비위생적인 건 허물고 다시 져야 되지만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논리 개발도 안 하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면 정말 비역사적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후다닥 즉흥적으로 그 큰 공산을 벌리고 난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학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자, 이제 베르사유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오르세하고 인상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자 저번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한테 숙제는 아닌데 메모를 해도 루브르 아부다비를 구글 가서 한번 쳐봐요. 루브르 아부다비 이제 막 개관했어. 그래서 루브르 아부다비를 치면은 구글에 가서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루브르 아부다비 혹은 아부다비 루브르 치면 쫙 기사가 나와요. 거기서 상위 맨 위에 있는 다섯 개 기사만 검색을 해봐. 검색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르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오르세는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은 시계가 양쪽에 두 개가 있죠. 큰 시계가. 자, 그래서 그 시계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뭐, 시계를 우리가 뭐 휴대폰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뭐 몇 개씩 갖고 다니는데 저 건물에 왜 저렇게 크게 시계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뭐다? 아, 저게 옛날에 기차 역이었군요, 선생님. 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기차 역을 개조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이 기차 역,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오르세가 루브르 박물관하고 세네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파리시 한 가운데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차가 옛날에 서울 그 파리시 보판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오르세 역은 요 기차 역은 언제 지어졌냐면 1900.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을 짓고 파리 한복판에다가 그때 1900년에 만국박람회가 열려요. 만국박람회. 우리도 했었죠. 여수에서 만국박람회 하고 그 만국박람회 때 전시실로 쓰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많이 오니까 외국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 이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두 건물 사이에 기차가 쭉 들어올 수 있게 기차역을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1900년이니까 그 다음부터 기관차가 또는 얼마나 기차가 빨리 발달해. 그죠? 커지고 그죠? 동력도 세지고 객차량도 늘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한 3, 40년 되니까 벌써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역사를 가지고, 그 건물 가지고. 그래서 폐쇄했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그만해라.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 바깥에, 바깥쪽에 외곽지대에 이제 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처럼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뭐 많죠? 몇 개가 있죠? 그런 식으로 파리에도 6개 역이 있어요. 6개. 다 지금은 파리 시내에 다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시 외곽 쪽에 경계선 쪽에 이제 바깥에 있어요.
동역, 북역, 리옹역 등등등도 오스트리아 지역 여러 개가 있어요. 리옹역. 자, 그런데 기차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폐쇄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뭐 극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하다가 허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건축적인 의미를 깨닫고 허물지 말자고 파리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오르세가 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지만 루블 박물관 맞은짝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루블 박물관은 옛날에 왕궁이었다 그랬지. 그걸 이제 나중에 베르사유를 짓고 천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버림받은 궁이 됐지만, 자, 여하튼, 그러니까 거기가 파리 중심 중의 중심이야. 그러면은 지금 오르세 기차역이 있는 그 자리에 아주 나이브하게 땅값만 따져도 저게 얼마나 비싼 지역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딴 건물을 짓자 막 그런 거야. 그런데 파리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이 건물 자체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살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개발업자가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일단 망치 내려놔. 이야기 한번 해보자. 뭐야? 공총회를 여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없애는 게 좋은지 안 없애는 게 좋은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살아남기로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러면은 뭐 할 건가? 박물관을 하자. 그래서 루블 박물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샌드강을 마주보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샌드강을 중심으로 루블 박물관이 지금 포화 상태다. 그리고 아니 옛날 선사시대부터 지금 20세기 초까지 이게 다 여기 있다. 이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하다. 그래서 따로 19세기 후반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 미술 작품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따로 오르세에다 옮기자. 자, 그러니까 미술 사학자들, 학예관들, 박물관 학자들, 건축학자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는 그런 사람들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토론을 한 거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오르세는 1848년서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한 70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죠. 즉, 클래식한 시대, 옛날 시대에서 기차가 나오고 1차 혁명이 2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현대의 문을 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한 70, 80년, 한 60, 70년 전에 미술 작품과 광고, 신문, 언론, 디자인, 건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술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뮤지엄이에요. 그리고 뮤제 도세야. 뮤제, 뮤지엄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자꾸 미술관, 미술관 그래.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뭐 관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불러도 큰 저거는 없어요. 네, 회화 작품만 있는 그런 갤러리가 아니다. 미술관이 아니다. 조각 회화만 있는 게 아니다. 얘기했지만 건축 아르누보라고 하는 디자인 양식, 영화도 있고 신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기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면 돼요. 문화사 박물관. 그래서 네. 걸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오르세 가면은 졸작도 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자, 그 유명한 이제 만해의 풀바디의 식사가 여기 걸려있지. 풀바디의 식사가. 선생님, 풀바디의 식사가 왜 유명하죠? 자, 풀바디의 식사.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유명할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문했어요? 놀래지 마. 괜찮아. 유명하든 말든 내가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돼. 그냥 봐. 자, 그런데 그냥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뭘 느끼느냐? 자, 어떤 작품이 유명해지면은 유명세를 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작품 자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가치, 뭐 그런 게 있겠죠? 문학작품이든 영화든 뭐 회화든. 자, 그런데 유명세를 타게 되면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다른 요소가 많이 개입을 하게 돼요. 이것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작품이 유명하게 된 것은 저것이 1863년 살롱이라고 하는 미술 전람회에 이제 출품을 하게 돼요. 마네가 출품을 하는데 떨어져. 야, 넌 이것도 작품이라고 그렸니? 그리고 낙선시켜버려. 그런데 그 당시에 낙선된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많이 낙선이 돼요. 그러면은 화가가 살롱이라고 하는 국가가 여는 그런 미술 전람회에 낙선이 되면은 무슨 영향을 받냐 하면은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팔고 자꾸 주문이 들어와야 화가가 먹고 사는데 낙선됐으니까 누가 전람회에 나가가지고 낙선된 화가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주문하겠어? 안 돼. 그래가지고 세느강물에 떨어져서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독 1863년에 많은 작품이 응모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들, 조각가들이 모여가지고 술집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놈의 심사위원, 이놈의 새끼들, 어? 그리고 이제 막 성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흉흉한 분위기를 나폴레옹 3세가 눈치를 채고 뭐라 했다고 했어요? 야, 그럼 떨어진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 것만 전시회를 한번 해줘. 그리고 시민들 보고 왜 떨어졌는지 스스로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그래. 낙선전을 열어준 거예요. 살롱 데 허퓨제, 리젝트 된 작품만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그러니까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래서 상당수 화가들은 야, 시끄러운 소리 말어. 치사하게. 내가 뭐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낙선전에 응하지 않은 화가들도 있어요. 근데 만에는 응해서 낙선전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막 손잡고 와가지고 보고 야,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러냐. 그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를 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잘 봐요. 누드인데 여자만 벗고 있어요. 한 사람. 그리고 두 남자는 완전히 옷을 꽁꽁 넥타이까지 다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외설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의 몸을 보면은 지금 화면이 잘 안 받아서 그런데 한 몇 달 목욕을 안 한 여자 같아요. 막 이렇게 좀 묘사가 다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자가 빤히 그림 보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뭘 봐? 뭐 이런 식이야.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 왜? 여러분은 그림 보는 훈련을 많이 안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림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어. 왜? 저 때만 해도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많은 화가들이 아주 깨끗한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조각 같은 그런 몸매의 그런 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려면은 옛날 작품을 봐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무리예요. 자,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진 거야. 게다가 그냥 그림을 잘 봐요. 도시락 싸가지고 간 거야, 지금. 밥 먹고. 그죠? 근데 지금 옷 위에 도시락이 있잖아. 막, 과일 바구니하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음란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욕을 파가지로 넘어가. 그러니까, 미학적인 이유보다는 그림의 주제 자체. 야, 벗고 있으면 다 벗고 있어야지. 왜 여자만 벗고 있어?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믿고 뭐 학교를 보내느냐, 애들을 뭐, 어? 황제께서는 뭐 하시는지 저런 걸 잡아놓지 않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요 포즈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거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판화로 제작한 그런 것들이 화방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마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똑같은 요 부분, 요쪽이죠? 하단, 요 부분은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게 왜 문제가 됐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에피소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벗으려면 다 벗고 있었고 이렇게 되지. 음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어. 자,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 말고 다른 그림들은 1863년에 낙선전에 걸리지 않고 그 당시에 당선된 그림들은 그때 당선된 그림들이 이거예요. 뭐야? 카바넬리라고 하는 지금 미술사에 나오지도 않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자, 조각 같아. 조각. 자, 그러니까 뭐다? 누드는 얼마든지 그려도 좋은데 그리스 신화, 기독교 성경, 역사책 그런 옛날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얼마든지 누드가 용납이 되는데 아까 봤듯이 풀밭 위의 식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야. 이 지팡이 갖고 있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저씨는 그 앞에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마네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길거리에서 늘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들이야. 옆집 총각들이야. 그러니까 신화 속의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쿠르베, 마네, 인상주의 선구자들의 작품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아, 그렇군요. 화가들이 텍스트를 떠났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지 않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림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 나폴레옹 같은 것도 안 그려요. 자, 그러니까 사실주의 화가들, 쿠르베 이후에 마네, 또 마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책을 던져버립니다. 신화책, 성경책 다 던져버리고 눈으로 직접 본 걸 그리겠다고 해서 팔레트를 들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쿠르베 때만 해도 팔레트를 들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게 튜브가 없어서 물감이. 그러니까 물감이 튜브 물감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는 게 가능했을 때부터
인상주의가 나온 거지. 직접 나가서 그림. 자, 그러면 선생님 직접 나가서 그림은 집 앞에 있는 걸 그립니까? 아니지. 멀리 가야 되지. 강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숲도 있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될 거야. 말 타고 가? 아니지. 기차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상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기차가 철로가 놓이고 해변으로 시골 마을로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인 그림 물감이 튜브식으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썼을까? 다 돌 같은 걸 빻어요, 유발에다가. 약국에 가면 알약 빻는 거 있지, 그게 빻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 아니면 결한 흰자, 이런데다 막 해가지고 발라요. 그 다음에 니스칠을 칠하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그래서 누렇게 떠요, 100년, 200년 되면. 나중에 다 그 짓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원해요. 자. 근데 이제는 조건이 구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옛날 역사책,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던 그런 화가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리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는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살롱정 같은데 당선이 돼야 되잖아. 입선이라도 돼야 되잖아. 그죠? 동메달이라도 따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이제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마네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생한 것이 작품이 안 팔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르세 박물관이나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서 보는 인상주의 그림들은 처음에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골골 배를 골면서 고생해 가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커지고 성경책, 신화책, 역사책을 떠난 새로운 화풍의 그림이 일반인들의 눈에 서서히 들어와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는 게 인상주의의 절정기지. 그때 생긴 경매회사가 뭐야? 소더비 크리스티인데 그때는 다 구멍가게였어. 그래서 자, 기차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감이 발명이 돼 나온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아, 그런 새로운 그림을 사줄 수 있는 미술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는 유명한 반고흐의 동생 떼오 반고흐가 뭐야? 그게 미술상이야, 화상이야. 미술거리 하는 사람. 반고흐도 잠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자, 이제 19세기 중엽. 또 이제 후반기로 덜러 들어가면서 부르주아들이 돈 주고 그림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족, 귀족, 성직자들이 다 그림을 뭐 해서 주문했지. 주문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상주의 때부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화상이 생겨요. 그림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문을 받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그걸 전시해 놓고 파는 거예요. 화상이 생기고 50대 50으로 하자, 70대 30으로 하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말도 못해. 특히 모네, 르누아르 이런 애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빵 살 돈이 없었어. 이게 작품도 굉장히 헐값을 팔았지. 그림 물감값도 못 건지는 거.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이사를 자주 그러니까 모네 같은 경우에 뭐 아흐장떼이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그게 무슨 풍경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도 5년 10년씩 그 고생을 한 거야. 왜?
나는 그렇게밖에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런 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 속에는 고생한, 젊었을 때 고생한 그 화가들의 그걸 같이 봐야 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잠깐 보죠. 자, 알렉산드 까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The Birth of Venus, 비너스의 탄생.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아까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를 봤는데 그거하고 이 그림하고 어느 게 더 야한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이게 더 야하지. 그지? 그렇지 않아?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 그림은 지금 무슨 뭐 호프집 같은데 그냥 이렇게 벽에 걸려있으면 딱 좋을 그런 그림이야. 이거를 당선작으로 뽑고 그 당시 나폴레옹 3세가 현장에서 이야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구나. 얼른 구입하거라. 현장에서 구입했어. 그리고 이 화가는 에꼴대 보자로 서울대 미대 교수가 된 거예요. 만에는 어떻게 됐다고? 낙선전, 떨어져가지고 낙선전에 걸리고 거기서 욕을 먹고 그래. 근데 지금 미술사는 어떻게 돼 있어? 이 카바넬은 딱 한 줄 나오지. 마네를 밀어내고 당선되었던 작품. 딱 한 줄. 그 다음에 마네는 한 페이지. 바뀐 거야, 완전히.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르세에는 이것도 걸려있어. 보통은 이런 거 안 걸어요. 그러니까 걸작과 졸작이 한 군데 있다. 그러니까 오르세 박물관은 걸작만 보러 가는 게 아니야. 19세기 후반기 1848년서부터 그 이후 19세기 후반기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어떻게 미술 사조가 바뀌고 문화사가 바뀌었는지 그 전체를 보여주는 장소가 오르세 박물관이다. 그러니까 걸작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작품도 하나 같이 봐요. 요거는 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화가인데, 그냥 들어. 보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 나왔던 까바넬의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호응을 얻었어요. 박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스페인, 프라도,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박물관에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제목이 진주와 파도야. 아까는 비너스의 탄생이고. 뭐 똑같아. 누워있는 누드야.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 누워있는 누드는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 타이타닉에서 봤잖아. 로즈가 이러고 누워있었잖아. 그죠? 누워있는 누드야. 그 누워있는 누드는 이렇게 비너스의 탄생으로 아주 옛날부터 자주 그려지던 누드의 한 소장르예요. 그러니까 1863년에 이렇게 비너스의 탄생 같은 또는 진주와 파도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그림들이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이상한 게 아니었지 그림들이 많이 출품이 됐어요. 이런 조각 작품 같은 누드화가 출품이 됐는데 전부 다 비너스 탄생이니까 용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풀바디의 식사는 동네 아줌마들을 매일 보는 일반인들을 그린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떠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의미가 있어. 이 작품을 두고 만의 풀바디의 식사를 두고 일어난 논쟁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풀바디의 식사를 보면은 말도 못해요. 뭐 잡지에 이용되고 입생로랑 패션에 이용되고. 아,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갖고 온 코카콜라 광고에 나오고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다? 아, 선생님 저게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저거군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야 해서 광고를 만든 거겠지. 그렇죠? 또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게. 자, 이제 잠깐 받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다음에 이제 모네 인상주의를 잠깐 조금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요 그림은 이제 모네의 이제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죠. 요 그림은 그 양산을 쓴 여인인데, 자, 영화가 있어요. 또 푸조라고. 또 푸조는 이제 사기꾼이죠. 그림 모사하는. 이렇게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좀 따분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스트리밍 받아가지고 한번 봐요. 참 재밌어요. 자, 이거 이제, 존 트라볼타가 연기를 하는데 모사꾼, 모사 그림, 모사하는 그 사기꾼으로 나와요. 자, 자, 그 다음에 모네를 이렇게 광고에 이용한 이제 아주 옛날 LCD 모니터 평판 디스플레이를 광고하는 것. 그 모델이 지금 저쪽 뒤에 있는 모네 수련 연작을 보는 게 아니라 수련 연작을 보여주는 모니터 앞에 가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좋다, 원화를 능가한다, 뭐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광고에도 이용되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르노상 자동차에서 모네가 그린 지베르니 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정원 그림을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자. 참 여러 아이디어를 내봤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모네까지 온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봤던 요 그림이 이제 모네 건데 왼쪽에는 이제 모네하고 이제 모네가 그림입니다. 19세기 말이죠. 지금부터 한 130~140년 된 사진인데 요새는 저 사진을 또 칼라로 인화가 가능하대요. 흑백인데도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하튼 그런. 자. 다음에 여기 이제 모네죠. 조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옛날 그 흑백 사진을 이렇게 칼라로 아마 그게 뭐 휘도, 채도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색으로 재현해내는 그런 놀라운 디지털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실제 모네가 있었던. 그림을 그렸던 지베르니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반고흐의 아를레키 아펠을 그대로 디지털로 구현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티테이블을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시게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 진짜야. 지베르니 정원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 그 정도가 아니야. 빈센트 러빙인가? 화가 1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10명인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야. 지금 영화 개봉이 됐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보고 미학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분야에 가서 일하든지, 라든지, 최소 모네, 반고호, 밀레, 이 유명한 화가 한 50명은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은 당해, 당해. 그리고 그걸 알아야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벤트도 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술은 교양이 아니야. 필수야. 앞으로는 그렇게 돼. 앞으로. 그러니까, 미술 모릅니다. 저는 이공대 다닙니다. 저는 사회가 악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아야 돼. 응? 알아야 돼. 자. 지베르니 정원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야. 여기가. 자. 이거 모네 화실이에요. 선생님도 한 두세 번 가봤나? 그대로 해놨어. 그대로. 자. 여기 이제 모네의 그 지베르니 정원이. 자.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뮤제 도르세, 오르세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자,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요. 요게, 1886년에 그려진 거예요. 1886년에.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됐나? 100년? 하고도, 130년, 40년 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걸 딱 가려봐. 딱 가렸어. 밑에 연도하고 다 가리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거, 한 일주일 전에 그린 거야. 여름, 요번 여름에 그린 거야. 그건 여러분 믿을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사기를 못 치는데, 그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쫙 모아놓고 선생님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그림 말이죠. 요번 여름에 제가 그린 겁니다. 이야, 어쩐지. 130년, 140년 전에 그린 그림을 몇 달 전에 그린 그림으로 선생님이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왜? 뭐야? 그렇잖아. 이게 무슨 역사화도 아니고 성경을 그린 것도 아니고 아무 그냥 화창한 초여름 봄날, 초여름이나 봄날에 햇볕이 막 내리쬐일 때 양산 쓰고 언덕 위에서 바람 맞고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별로 의미 없는 풍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거예요. 130년, 14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버렸지. 마치 어저께 그린 그림 같아. 그러니까 이 모델이 누구고 진짜 저런 환경이 있냐 뭐 그렇게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없어. 뭐야? 그냥 보고 아우 참 좋으네.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그래서 가벼운 머플러가 날리고 아우 양산도 초록색이네. 풀도 초록색이고, 야, 저 하얀 치마에 꽃물이 들겠네. 바람은 얼마나 시원하고, 그리고 끝이야. 전 의미를 따지는 그림이 아니야. 그리고 언제 봐도 좋아. 정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게 다야. 다야. 그리고 풍경 속에 인물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지. 얼굴 윤곽이 분명치가 않아. 저게 영부인을 그린 건지 장관 부인을 그린 건지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 이 그림 보면 그냥 좋은 거야. 밝고 화사하고 그림 보는 사람들도 그냥 초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야. 그게 다야. 다야. 그러면 모네는 왜 이걸 그렸을까?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도 아닌 거를 그것도 똑같은 포즈로 계속 그려.
수수께끼지. 왜 그랬을까? 자, 선생님이 인상주의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죠? 막 찍은 거야. 문제는 게 아니야. 색을 섞어가지고 문제는 게 아니야. 면, 생면이 아니야. 다 터치. 빨리 그리는 거야. 한 30분 만에, 한 시간 만에. 마치 사진기로 착착 찍듯이. 이게 뭐야? 순간. 물론 30분이 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뭐? 인상을 그린 거야. 옛날 그림이랑 달라진 거죠. 이 그림을 걸면은 방이 훤해져. 방이 밝아져. 정말 이미테이션, 그냥 프린팅한 그런 포스터를 걸어도 방이 훤해져. 그 정도로 밝아, 그림이. 자, 다음 시간에 인상주의 조금 더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